4m 중반 넓이의 넓은 거실을 보유하고 있는 오늘의 집은 인천의 신축 빌라입니다. 다채로움으로 가득한 주방에는 냉장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3대의 시스템 에어컨과 호텔 못지않은 욕실까지 보유하고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분양정보 S하우징 한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한계동 총 3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전 세대가 3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숭의역이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인 분당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1경인 고속도로와 2경인 고속도로 중간쯤에 위치해 있어요. 고속도로 진입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인하대병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먹자 상권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도 좋고요. 주차도 100% 가능합니다. 주차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는 현장이에요. 자, 그럼 간단한 외모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내부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럼 전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실 면적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과 벽면 전부 다 똑같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현관문 정면 쪽으로 신발장이 보이실 텐데 신발 수납 넉넉하게 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오픈형 매립장 있습니다. 안쪽으로 거울이 있어서 외출하시기 전에 용모 점검하시기에도 아주 좋고요. 데일리 슈즈 편하게 보관하시라고 하단부는 띄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투명 유리로 아주 개방감이 우수한 삼행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거리가 다양한 전실을 살펴봤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중문 바로 앞쪽에 일괄 수중 스위치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간편하게 절전 효과 보실 수가 있고요. 메인 욕실이랑 첫 번째 방이 있는데 첫 번째 방부터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집 첫 번째 방은 안방이고요. 안방답게 면적이 굉장히 널찍합니다. 전부 다 3m가 넘고요. 완벽한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창문도 커서 체감 굉장히 우수하고 창문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 넓죠? 정말 넓어요. 대형 침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가구들 비치하기에 아주 좋고요. 자, 욕실이 있는데 아, 여기가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일단 서브욕실 문은 포켓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불투명 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내부가 정말 넓어요. 거의 뭐 메인 욕실급이죠. 오, 진짜 넓은데요? 볼거리 정말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들이 아주 돋보입니다. 변기 옆에는 스프레이건 있어요. 청소 편하게 하시면 되고 그 위쪽으로 수납장 있습니다. 세면대도 고급스럽죠. 언더카운터 세면대로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수전도 금색이라서 상당히 예쁩니다. 거울은 터치할 때마다 조명색이 바뀌는 LED 터치 거울이고요. 세면대 옆 샤워 공간 사이에는 파티션이 있어서 샤워하시면서 물튀기는 현상 최소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 바와 아주 멋스러운 수전에 샤워기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벽면 색감도 예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랑 이 소품들이 네. 굉장히 예쁘네요. 그렇죠. 예쁘죠. 네. 뭐 진짜 완벽한 서브 욕실이었고요. 첫 번째 방 맞은편 쪽으로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게 메인 욕실이 조금 더 좁은 것 같기는 해요. 서브 욕실보다. 근데 그만큼 서브 욕실이 정말 정말 넓었다는 거거든요. 와, 맞아요. 여기 이제 메인 욕실에는 반다리 세면대와 변기 그 위쪽으로 선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수납장 거울 있습니다. 벽면은 우드 스틱 타일이고 슬라이드 바와 샤워기 함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 개성 있게 네. 인테리어가 다 다르네요. 그렇죠. 확실히. 거실도 면적이 상당히 널찍합니다. 폭이 4m 중반 정도가 돼요. 정말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널찍한 거실이에요. 정말 넓은데요? 그렇죠. 4m 중반이 되는 길이의 거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만큼 넓은 거실이고 자, 여기를 이제 소파홀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아래 살짝 인테리어의 차이를 돕고 4인용 소파를 놓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는데 곡선으로 마감이 돼서 그런지 엄청 부드러운 효과까지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메인 조명, 간접 조명, 직부 등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창가 쪽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월의 맞은편 쪽 TV월은 여기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전체적으로 나무 느낌도 나면서 TV를 설치하시는 이쪽은 돌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감이 정말 좋고요. 밋밋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냥 빔 프로젝트 설치해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좋겠네. 네. 흰색 바탕이라서. 맞아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TV월이었고요. 주방은 거실 맞은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방도 넓어요. 아, 공간 넉넉하네요. 기본적으로 싱크대부터 바깥쪽 아일랜드 식탁까지는 D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식탁 높이가 싱크대보다 낮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실용적이고요. 조리대 공간도 넉넉하고 요리는 3부 가스레인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 위쪽으로 메리평 후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상당히 커요.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설거지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냉장고 자리까지 여유 있죠. 아, 진짜 넉넉해요. 근데 더 대박인 건 지금 보시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세트가 기본 옵션입니다. 옵션까지 완벽하네요. 네, 옵션까지 너무 완벽한 주방이었고요. 주방 옆에 있는 두 번째 방 살펴볼게요. 두 번째 방도 면적 아주 반듯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오늘의 집에서는 작은 방으로 분류가 되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실로 활용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내부 면적이기 때문에 가족 수가 많으신 분들은 침실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족 수가 적으신 분들은 뭐 옷방이나 취미방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벽지도 한 가지 색상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방에는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공간 분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철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안쪽에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 수전도 있어요. 심지어 보일러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맞아요. 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평소에 안 쓰는 짐들 보관하기 아주 좋고요. 자, 이쪽에 수전과 콘센트 준비가 되어 있어서 세탁실로 활용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럼 재주가 많은 두 번째 방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 바로 한번 볼게요. 아, 세 번째 방 중간 방인데 여기도 길이가 넓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굉장히 넓네요. 진짜 원하는 가구를 전부 다 비치할 수 있는 아주 매력 만점 중간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보니까 네. 좀 오늘의 집은 공간들이 다 널찍널찍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네, 진짜 더 좋은 게 중간 방에도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야, 옵션까지 너무 좋죠. 에어컨 총 3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세트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기면 싱글 침대를 비롯해서 싱글 침대가 아니라 슈퍼 싱글까지도 충분히 비치가 가능하고요. 책상부터 옷장까지 전부 다 한 번에 놓으셔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 분양가는 2억 중반부터 시작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